샬롬. 오늘은 우리 안에 새로운 기분, 새로운 축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2020년을 마감하며 응답받는 교회,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기본에 충실하라는 주제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본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며 넉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며 2020년 마무리 잘하시고 주시는 2021년에 축복과 응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본이 흔들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본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퍼스트 프라이어리티,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먼저 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얘기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생각하시면 우리는 창조주에 따라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린다 합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는 오히려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넉넉할 때, 아, 이때쯤이면 괜찮다 싶을 때 오히려 예배하는 모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28장 48절 경계의 말씀처럼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풍부하고 여유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목마르고 가난한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오히려 거기다 한 가지 더 적들도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려 든다는 것입니다.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넉넉할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린 저주,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족한 제사장 밑에 있지만 하나님 예비한 충성된 사람 사무엘을 부르시고 영안이 닫힌 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평안하다 좋다 할 때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제사장에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첫 마디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악행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갈고리를 걸어서 포크처럼 된걸 걸어서 냄비나 솥에서 큰 솥에서 찔러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으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를 때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화목제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홉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제사장의 특권을 너무 누렸는지 존경만 받았는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억지로 고기를 기름이나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먼저 취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찌꺼기를 드렸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현대말로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쓸거다 쓰고 내가 누릴 거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예배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사람에게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우연은 없습니다. 한 우연 같은 일들이 한 번, 두번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자가 엘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가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가 나타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너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대표해서 애보서 옷을 입게 하고 존경과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섬기게 하였는데 그런데 왜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도 힘들지만 그들이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그들 힘들 때도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는데 오히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은 자기 것을 취했습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우리가 유혹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더 좋은 소망과 미래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챙기고, 하나님을 나중에 챙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30절에 무시무시한 경계가 됩니다.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로서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예배의 기본이 멀어지게 되면 축복의 잔을 미루어 놓거나 치우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레위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주시겠다 했는데 이들은 너무 교만하고 넉넉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쯤 되는 것을 사람들을 눈에 봐서 직업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게 모르게 그래도 되는 것보다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심판합니다.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집이 끊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번영할 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니까 끊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고죠. 그러면 회개를 했느냐? 엘리가 금식하며 통속하며 주여 내 죄가 중하였다고 회개를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을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두아들 홈리와 비니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너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멀 것이며 제단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가장 죄를 지고 내가 더 나보다 사랑하는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때가 되면 죽을 것이라는 엄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우린 사무엘이 어떻게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사환이 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어린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한 번, 두번할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면 누군가 다른 것이 부를 텐데
한 번은 그럴 때, 두 번은 내가 부르지 않을 때 사무엘이 쫓아오면 누가 부를까를 생각하는데,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른 줄,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야죠. 이스라엘 당시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 많지만 제사장 중에 가장 위는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엘리는 듣지 못하는데 어린 사무엘이 듣습니다. 영안이 닫혔고 귀가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같이 사무엘아 부르니까 얘기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다시 어린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지금 이 앞으로의 어떤 행동을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심판이 되어서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나중에 모든 성도들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엘리의 집에 말했던 것, 엘리의 집에 말했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만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한 것을 금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혼내야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왕이 있기 전에 사사, 제사장의 왕의 역할과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 40년 동안 사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긴 시간 동안 편하게 대접받으며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와, 40년, 대통령 40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독재국가 외에는 없을 겁니다. 엘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40년간을 제사장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 아들들이 하는 행한 행동을 취해 있었고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제물이나 속죄제로는 나는 받지 않겠다고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넉넉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이든 환경이든 유혹이든 탐할 것에 대한 것을 줬을 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을 치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넉넉한 순간 말고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결단과 엘리의 죽음,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에 대한 것을 침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났습니다. 철천지들 원수이죠. 그래서 그들이 에벤에셀 곁에서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는데 블레셋이 보통 때는 졌는데 이때 싸움에 이겼습니다. 그때 군대가 전쟁에 죽은 군대가 4천 명입니다. 많이 죽었죠. 4천 명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꼬 당황했습니다.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나 아멜렉이나 많은 전쟁을 했을 때 싸우고 지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죄가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도 패하는 것처럼 그들의 싸움에 졌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군사의 지도자들이 돌아보고 우리가 왜 졌을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새롭게 돌아보자 해야 되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패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성소에서 가지고 오자.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로 그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가 왔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큰 함성이 얼마나 큰 함성인지 상대방 진영까지 블레셋 진영까지 다 들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전쟁에서 패해서 전투에서 패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함성이 들으니까 그들도 두려워합니다. 숨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싸우자 함성을 지르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여호와의 말씀이 담긴 법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블레셋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 들어왔으니 큰일 났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다. 이런 다 죽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사를 제패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죽이고 재앙을 내려서 저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다 풀려나도록 만든 능한 강력한 신인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군대에 와 있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맞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쥐야 외치면 모든 것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겉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할때 악한 것들도 똑같이 준비합니다. 예전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는 걸 보고 무서워 도망갈 텐데 이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면 우리도 도망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우리 대장부처럼 싸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뭉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뭉치면 무지막지하게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왕 죽을 거면 싸우다 죽자, 대장부처럼 싸우다 죽자 하고서는 이스라엘 쳤는데 보통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높아서 이겼는데 오히려 그날은 보병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을 때 사기가 떨어져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왔는데 그보다 10배가 많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될까요? 다 합쳐도 60만이 안 되는 그때 시절입니다. 엄청 많이 죽은 거죠. 이거는 다 죽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궤도 언약궤도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아스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 죽습니다. 제사장은 안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뜨고 실로로 도망갑니다. 엘리가 전쟁터에 나간 자기 아들들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의 생사만 할때이 전령이 다가오니까 전령이 다가오는 모습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압니다. 전쟁에서 졌구나. 그 꼬라지를 보고 얘기를 들으니까 3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과부가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 없는 고아들이 생겼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치니까 엘리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이가 98세예요. 그 당시 사람 중에 참 오래 살았습니다. 예언된 것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영안도 어렸지만 육체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묻습니다. 내가 진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묻습니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됐느냐? 묻죠. 무엇이 어떻게 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큰 살육이 있었고 그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가 놀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가 뚱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 되었습니다. 98세라는 자연 수명에 굉장히 많이 살았고 40년 동안 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두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의 특권을 누렸던 엘리의 제사장은 그렇게 부끄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출산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슬픈 소식과 남편을 잃었다고 할 때, 그가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얘기 들을 때, 몸이 아파서 출산을 하고서 희망이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옆에 있는 산파들이 네가 아들을 낳았다. 그때는 아들이 소망이었는데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미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차라리 비나스밖에 못한 엘리 제사장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저주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럽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교만의 때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법궤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놀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긴 세월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 것은 언약궤가 전쟁에 함께 있을 때 이기지 못했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당시에 강력한 지도자와 군사력이 있기 때문인 거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법궤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전리품이 돼서 그들이 신은 섬기는 신 다골의 신전에다 전리품으로 집어넣습니다. 악한 것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강력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처럼 여호와의 궤를 자기 신상에 하필이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교만한 겁니다. 멸시하려는 거죠. 다른 곳에 놓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이 섬기는데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사람이 만든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지진도 일어나지 않는데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머리와 두 손목에 땡강 끊어지고 문지방에만 남아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달랑 남아 있는 겁니다. 누가 끊었을까요? 신상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놀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상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신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해서 독종으로 종기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상자가 아니다. 언약 그냥 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임하는 상징적인 거룩한 것을 하나님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서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신이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겠지라. 적에 함께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신까지 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밖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는 우연의 일치일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술에 하나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 풀어보자는 전나는 소와 두 마리를 끌고서 송아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성애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막내서 젖이 막나는 이제 새끼를 낳아서 얼마 되지 않은 어미소 두 마리 위에다가 새수리에다가 법궤를 얹어놓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뱅뱅 아무 걸로 돌아가면 우연에 일칠 것이고 이 법궤가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나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속죄 제물을 같이 실어서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를 띄우는 어미소가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죠. 새끼를 먹이러 가죠.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백성들을 떠나서 벳세마스 경계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지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웁니다. 내 본뜻은 내 새끼가 있는 어린 새끼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로 가면서 이 어미 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벳세마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볼 때 하나님에게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발 큰 돌에 있는 것을 잃어서 서버립니다.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때서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담고 그 안에 금은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돌 위에 얹혀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의심했던 블레셋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이것은 신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소를, 두 마리 소를 잡아서 번제로 완전히 드리며 여호와의 법궤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계명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일반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제사장 레인만 만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특별하게 레인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가 보살피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택한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석들도, 금은 보석도 같이 보내니까 또 호기심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종교성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뭐 더 큰 보물이 있을까, 아니면 궁금증이 있어서 그것을 열어보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얼마 죽은지를 모르겠습니다. 5만 70명이 죽은 건지 70명이 죽은 건지. 히브리 음은 음과 읽기가 참 어려워서 잘못 읽어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성경에는 뭐냐면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불성실하고 불충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랍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라. 전쟁에 이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 그것을 보고서 좋아하고서 경건이 거룩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열어보려고 했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들이 아비나다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합니다. 아마 그 중에 아비나답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겨둔 사람. 다 겉모습만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숨겨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그 아들 엘리아스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습니다. 20년 동안 지키겠습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다의 집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지방에 있을 때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그 지역이 다 독종으로, 전염병으로 전파되고, 그것을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큰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나답은 계명을 중시하며 하나님을 먼저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20년이 흐른 사이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무엘이 제사장에서 나라를 다스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잘했다가 교만함으로 사울왕도 쫓겨났을 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마지막 아이로, 막내로 컸기 때문에 왕권이나 모든 것들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략적으로, 언약궤가 다윗성을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나를 인정하면서 이게 구심점이 돼서 나의 왕권이 강화될 거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모셔올 거면 활하게 오자 언약궤를 오는데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언약궤를 메울 때그 궤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우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 멋진 수레를 만들고 아비나답의 집에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우사와 아유라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멋지게 소고와 양금과 개구리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갑니다. 멋진 팡파라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3만 명의 사람들이 앞에서 들고 새수레에다가 멋진 음악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쓰고 다윗이 섰는데 정말 멋지게 화려했는데 이렇게 언약궤를 온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법도에 하나님의 계명,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 여리고 성을 무를 때,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거워도 언약궤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만 명이나 사람들을 함께 갔지만 이 모든 언약궤를 움직이는 모든 총책임은 다윗 왕이 했으니까 언약궤 앞에 다윗 왕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들은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윗 왕이 서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야심, 다른 것들, 부차적인 목적으로 화려하게만 보이면, 멋들어지만 보이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언약궤가 옮겨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게 이런 직장만 주시면, 내게 이런 가정만 주시면, 내가 이런 집만 주시면, 내가 이런 것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생기면 할까요? 궁금합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하고 버리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약하게 만들지라도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들어갈 때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립니다. 언약궤가 수레 밑에 떨어지길 생각하니까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언약궤를 손으로 딱 잡습니다. 언약궤는 손으로 잡기 않게 돼 있습니다. 언약궤 옆에 고리가 있어서 막대에서 어깨에 매게 돼 있습니다. 웃사는 자기 집에서부터 오랫동안 언약궤를 쳐다봐서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하나의 상자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와, 상자 옮기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하는 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분하여 이 분한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나를 분노하겠구나 내가 잘못했걸 생각해서 두려워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거 내 잘못 생각했구나 이러다 나까지 죽이겠구나 싶어서 여호와의 궤가 자기 다윗에게 오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참 간사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성을 옮기지 않고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너희 집에 가라고 갖다 놓습니다. 3만 명을 끌고 나가서 이를 여호와의 궤가 내가 지혜 들으면 내가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인정받을까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데
20년을 옆에 있었던 웃사가 죽는 걸 보니까 이러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죽겠다는 두려움과 교만함을 깨닫고 오베드 에돔의 집으로 돌아버립니다. 누가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참 도전과 축복받습니다. 다윗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건 뭐냐면 간사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먼저인 것을 깨달으면 과거를 돌이키고 회복하며 먼저 숙이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도 잘못을 알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잘못을 알았을 때는 인정하고 새롭게 살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죠. 이거는 언약궤는 잘못 만지거나 집에 가면 다 저주가 있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열어버리는 사람들 죽었죠. 만졌던 웃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드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오베드 에돔 집에 축복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이 쩍쩍 벌어질 정도로 축복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쩌다 하나 우연히 일치면 그러려니 그러는데 사람들 얘기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는 복이 쏟아져 내린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는 곳에서는 하나님 복받는다 하면 차다가도 벌떡이라서 맨몸으로 달려갈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간사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밤중에라도 달려갈 수 있는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달려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다윗을 하나님은 좋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선순위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 에돔의 집에 모든 수위에 복을 주셨다 하니까 다윗이 조금 전까지 석 달 전만 해도 두려워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제 언약궤를 가지러 오베드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아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쁨으로. 아하, 여호와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구나. 기쁨으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보면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과 악기를 다는 사람들이 하고 자기는 멋지게 폼을 잡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씁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맸는데 그 앞에서 어린 광대처럼 너무 좋아서 한 나라의 왕이 춤을 추면서 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다윗 속으로 아무 일 없이 기쁨 중에 오는데 사울의 딸이 미갈이 창밖에서 이렇게 성벽에서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에게 먼저 프로포즈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갈이에요. 그때는 공주였죠. 다윗은 그때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좋아서 프로포즈했는데 아마 그때는 자기는 나는 공주고 다윗은 자기 밑에 생각해서 아마 우월감으로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는 심중에 저 미천한 이세의 말재가 어쩌다 왕이 돼서 굉장히 남편을 왕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이 들어와서 그것을 준비한 곳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삶의 영생을 누린다 해서 영원한 다윗 왕과 이루어질 것을 생각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번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화목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기쁨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나눠주면서 기쁨 가운데 백성들을 다 나눠줍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전에 실수했구나.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생각했다가 실수한 모습을 보고서 다시 고쳤고
그렇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때 내가 기쁨이 있고 내 왕조가 튼튼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백성들도 기분 좋았고 선물도 나눠줬고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윗 왕을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그 기쁨이 넘쳐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온 거죠. 기쁨이 좋은 거죠. 그때 미갈이 쪼르르 나와서 오늘 보니까 왕이 얼마나 천박한지 방탕스러운지 마치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천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드리는데 정말 오늘 은혜로웠어라는 얘기는 못할지언정 오늘 왜 이랬어요? 천박한 자라면 보통 사람들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하게 내가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하나님 앞에 춤추고 뛴 것은 사람들 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서 한 것이다. 우리가 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보고 한 거지 사람을 본 것이 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하나 사람들 보려고 거룩하게 행동할 때 웃사를 쳐 죽인 것처럼 다윗을 쳐 죽이는 대신에 웃사를 쳐 죽인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실수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주권자 앞에서 내가 뛰어는 거다. 내가 왕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할 것인데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겐 천하게 보일지라도 미갈 너보다는 내가 우월에 서겠다고 참 힘든 얘기를 합니다. 두 관계가 이때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의 딸 다윗 왕조 사울의 딸에서 만약에 자녀가 있었으면 그 밑에 솔로몬이 나왔고 그 밑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이 이어졌을 텐데 미갈은 죽는 날까지 없었습니다. 미갈도 뭘 순수했을까요? 사울 왕의 딸로서 공주로서 또는 왕비까지 뒤였는데 여전히 넉넉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낳습니다. 간사였지만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천하게 보이든 부하게 보이든 멋지게 보이든 외롭게 보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것이라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돌아가십시다. 2021년 우리 일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넉넉할 때 심판이 금방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고서도 잘 먹고 호의호식한 사람들,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전에도 그랬으니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랄 때 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할 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온전하고 거룩하도록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까? 부족한 것을 책망하려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알기에 새롭게 다윗처럼 변해서 언약궤를 다윗궁에 넣어서 그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지성되는 축복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인정과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내려놓고 다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뜻과 자기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을 받도록 사랑의 손과 복음의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갈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